아주 그 프레쉬한 소리를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시간 울진 숲속의 벌터.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건만 3층짜리 더통을 혼자 옮기며 꿀뜰 작업을 하는 아내. 기운 센 장정들도 혼자서는 꿀을 뜨지 않는다는데 참 못 말리는 고집이다.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꿀을 제때 못 따주면 이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뚜껑을 덮어버려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칼로 다 도려내서 꿀을 따야 되거든요. 그 작업을 섬밀도라고 하는데 그 작업이 굉장히 번거롭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 방지하려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따는 거예요. 사실은 꿀 덜 찼는데 내일 연주 갔다 오면 밖에 일할 시간이 안 날 것 같아서 그때까지 도저히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꿀뜬 공룡만 올해로 14년째. 해야 할 일이 빤히 보이니 손을 덜어놓자는 마음이긴 한데. 마음만큼 몸은 따라주지 않고. 벌집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외발 수레가 휘청거리기 일쑤. 아까도 이랬는데. 이리저리 다시 한번 애를 써보지만 앞으로 갑니다. 아무래도 혼자서는 역부족. 힘이 빠진 것 같다. 조금 쉬었다가 할래요. 청록 씨의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지는 하루다. 그날 밤 노래 연습을 마치고 공연장 근처 숙소로 돌아온 성록 씨. 덩그러니 낯선 빈방에 몸을 누이니 벌터에 두고 온 아내 생각이 간절해지는데. 다녀왔어요?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남편은 맨날 놀러 다니고 어쩌지? 글쎄 뭡니까? 뭡니까? 꿀이 들어가가지고 또 무거워서 또 무릎에 처음 넘어뜨린 거 아니니? 몰라요. 아직 몰라. 이거 또 휘풀 멍들겠구나. 내가 뭘로 갚아줘야 되니? 사랑으로. 사랑으로 갚으면 다 되겠어요? 네. 네, 평생 남은 평생에 얼마 배대지라는 걸 잘 모시고 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하연 씨 잘 들어가요. 지금 하여튼 너무 고생을 시켜가지고 너무 미안한 감이 미안하게 앞서고 그 말만 늘 말만 미안하다 다음에 잘해줄게 미안하다 다음에 잘해 그렇게 말한 거 동시에 그 다음에 더 고생을 더 많이 해. 안 되게 이상하게 떨어져 있으니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더 절절해지는 밤이다. 다음 날 일찌감치 서울 갈 채비를 하는 아내. 모처럼 화장도 한다. 서울 간다고 조금 화장했어요. 조금만. 오늘은 성록 씨가 서울의 큰 무대에 서는 날. 이 공연만큼은 꼭 보리라